이번에는 A7번 블록을 조립해 보겠습니다. 구성은 XR 블록 하나, 평 베어링 하나, M5 30V 하나, M3 20V 두 개, 볼 부싱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블록의 이름은 XR 블록이고, X축 타이밍 벨트가 회전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, X축 도금봉을 지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. 재료를 다 꺼내 주셨다면, 먼저 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생긴 볼부싱을 평평한 면이 아닌 반대쪽 구멍을 통해서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눌러서 평평한 면 쪽에 거의 알맞게끔 해주시고, 똑같이 생긴 볼트 두 개, M3 20V를 가지고 이 볼부싱을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. 렌치는 두 번째로 작은 렌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볼부싱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 주셨다면, 다음은 이렇게 생긴 평 베어링을 여기 육각형 모양에 넣어주시고, 이 볼트를 구멍에 맞추어 두 번째로 큰 렌치를 이용해서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힘을 조금 주어 고정을 시켜 주셨다면, 다음은 편하게 렌치를 잡으시고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도 동일하게 평 베어링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조금 풀러서 이평 베어링이 돌아가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XR 블록 조립을 완성해 보았습니다. 이 볼부싱을 통해서 Z축에 해당하는 도금봉이 지나가고, 그 다음에 방금 마지막에 끼운 평 베어링에 타이밍 벨트를 감아서 X축으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것으로 조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